앞서 보신 것처럼 요즘 우리 증시를 보면 박스피가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사상 최고치란 말이 유독 자주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이참에 돈 좀 벌어보자며 빚을 내서까지 투자에 뛰어드는 B2 열기도 전례 없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이 또다시 신규 대출을 죄는 등 위험 관리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안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에서 빌린 돈입니다. 이달 들어 18조 원을 넘어섰는데 1998년 집계 시작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대출 한도가 연일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증권사들은 또 한 번 신규 대출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증권과 KB증권이 지난 2일부터 증권담보대출 중단에 들어갔고 한화증권은 어제부터 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신용융자도 틀어막았습니다. 신규 고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그 많은 분들이 대출이나 활용을 하시다 보니 전체 규모가 늘어나서 자기 자본에 준해서 한도를 계속 좀 조절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문제는 이런 B2 열기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점입니다. 증시가 더 오를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입김이 B2를 더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서 은행에 대해서는 금리를 올리라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10%대가 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라고. 달아오르는 투자 열기가 행여나 반대 매매 부메랑으로 돌아오지는 않을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CNBC 안지입니다.